그, 저, 뭐야, 한몇점 되죠? 한 120점 정도 되나요? 어떤 거요? 그거, 그거. 아, 요거, 120점? 요거, 요거, 요거. 안 그래요. 90점. 90점. 이러면 통목으로 커서 가지, 90점. 근데, 연수는 한 400년 됐지. 그러니까, 아, 이게 수령이. 저번에 저 2명 와갖고 나무 망가지가요? 망가지가. 망가지가 망가지라고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저거 하나 파는 놈은 여기 가져.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 아따, 모양 좋다. 산성도 와서 봐봐요, 산성도. 산성도 이거, 이제 작은 놈 저거가 25개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산성도 저것도 한 50점 나가는데 저렇게 저기, 저렇게 키울 놈이 저거 작은 나무가 그래. 이게 한 50개, 70개 있어. 이렇게 만드는 이거 너무 좋죠. 이? 좋죠. 이제 그런 놈을 싼 놈 사가야 한다니까. 나무 다 밑에 봐봐요. 이거 뭐 금액 이거 뭐 상당하겠는데 뭐. 이거 한 3,500 줘야지. 3,500. 근데 이제 이런 놈 만들 수 있는 철쭉도 봐봐요. 지금 얼마나 큰가. 네. 이만해지 이만해. 철쭉이 비싸죠 이게. 아 근데 철쭉 네. 싸게 쉽게.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런 나무도 봐봐. 다른 나무 들려. 이거 팔 한번 봐봐요. 잠깐만요. 그런 거 뭐. 아, 이 안에 거 아주 보물이네. 보물이지. 이거 봐봐. 이 사람은 봐봐요. 팔. 와, 저 밑둥이 뭐. 한 30년 정도 됐어요. 이야. 그렇지. 이건 뭐 완전 대왕 철쭉인데. 얼마나 이런 것들. 벌써 나오네. 야, 저 안에 있는 저 반송도 저거 아주 작품인데. 아, 이런 것도 이런 호풀부터 있잖아, 호기. 그렇지. 어? 철쭉하네. 저 정도. 그니까 철쭉이 저 정도면, 아우, 뭐. 한 7,800만 줘요. 그래. 이런 놈 좋다. 일본에서 넘어온 것도 필요 없어. 한국에서 거야 자생인 여기 사는 거야. 저 대왕 철쭉이 한 700 정도 간다고요? 다른 것은 한 200 정도. 작은 놈은 200 정도 하고. 사람도 이제 많이 사가면 그러니까 아유 저거 살밥 저거 어느 세월에 잡아 저거 어떤 거요? 아이고 어? 뭐?
선정? 예. 좀 앉아서 한번 들어가서 봐봐요. 나 얼마나 됐는지. 야, 아니 뭐 보나마나. 아우. 봐야 멋지가서 봐야. 예. 어떻게 나왔는가 알지. 안 봐도 다 보여요. 예, 네, 알아요. 이거부터 찍고. 아이고, 이거 뭐. 야, 앗소리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게 팥을. 예. 네. 이렇게 해요. 팥을, 팥을, 이놈, 이놈 팥에 얼마.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 하나, 하나. 저, 뭐야. 한 60점 나올 것 같은데, 60점 넘을 것 같은데. 한 60점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거에서 눕혀서 딱 집어넣어봐. 그럼. 딱 필요한 나무야. 이게 지금 땅에 그냥 박혀 있어서 그치. 이렇지. 이런 나무, 여기도 이 나무도 있어서 한번 봐봐. 이렇게 가보니. 여기 가서 봐봐, 여기서. 얼마나 나무가 콕 들어가고 재밌게 있는지. 이쪽 좀 보고 있어. 재밌죠? 아. 여기, 아. 여기서 보니까 고기 아주 제대로 자랐네. 홍, 이거다, 홍소로다가. 네. 이런 나무는, 이런 나무가 필요한 거야. 이런 나무. 이쪽은 여기 차수 아래 들어가서. 대왕 들쭉이, 다 작은 것도 대왕 들쭉이 다, 8점짜리.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회장님은. 이거. 이대로 조금 올려서 키우기가. 야, 이거 팽나무예요? 네. 이리 와봐요. 아이고. 팽나무도, 건조는 이런 놈 갖다 놔야지. 그니까. 이 와서 주워서 한번 봐봐요, 주워서. 뭐, 여기 뭐, 저기 뭐, 대왕철쭉부터 좀 찍고. 이 대왕철쭉 이런 거 수도권에 가면 이거 보기 힘들어요, 이거. 아, 이런 걸 내가 한 200개 갖고 있다는 게. 근데 이런 거, 이거는 대왕인데. 아. 여기 주워서 봐봐요. 예. 다 완성됐어. 어디 끄는 자리도 없어.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저놈도 이쁘거든, 저놈도. 저놈도 잘르고 해서 저나무도. 야, 팽나무가 이 정도면 이거 몇 년 사는 거야, 이거? 모르지요. 우리 몇 대 할아버지지. 보물은 다 갖고 계시는구만. 그런지. 꽃나무 있고. 예전에 여기 밑에 저기 뭐야 그 금송이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 반송? 예, 금송 반송. 그러니까 금송. 아, 그러니까 반송 반송. 황금 반송. 예, 황금 반송. 있지. 그럼 지금 어떤 회장이 와서 공원 만진다고 그 지금 와서 그걸 돌라고만 했는데 내가 대답을 안 했는지 나무 엄청나게 컸어. 이것도 지금 이것도 그
누가 우리 죽였으면서 귀하다고 참아주면 아니니까 보겠으면 잡고만 해. 사유형이 나쁘만 맞죠? 아이고 가만 안 잡았어. 그냥 자, 키는 2m가 넘고요. 목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저쪽인가 그 철쪽 있잖아요. 200명도 더 왔는데 못 쏴 안 된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뛰어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 대중화가 이 정도면은 뭐 전원주택 용으로는 뭐 아주 저렴한 거고 괜찮은 가격대인데. 뭐 수영은 뭐 괜찮습니다. 수영 사람으로서 나는 수영은 괜찮아. 뭐 아주 특수목은 아니고요. 자, 요 정도면 전원주택용으로는 아주 딱이에요. 아, 요런 게 보통 이제 바닥에서 이 나무 한 그루를 캐려고 그러면은 이제 9만원 정도가 먹히는데 뭐 한 그루 해가지고는 9만원이 더 먹히고요. 이건 뭐 운송비가 다 들어가니까. 보통이 이제 통기로 이렇게 뭐 전체 나무를 막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장비 드리고 인건비 드리고 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나무 하나당 평균 1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평균 10만원.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작업비가 10만원 정도 평균 들어가니 이거 나무 두 그루 세 그루 작업해 가지고는 뭐 인건비보다 나무값이 뭐 거의 비슷하게 이거 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무는 이제 통기로 팔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무를 이제 더 키워야 돼. 이게 지금 한 2500 이상 이렇게 가는 건데 2500 한 3m까지 나와. 아까 제 사람 지나가는 거 보셨잖아요. 3m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건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보통 전원주택용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런 게 이제 뭐 80만원에서 낱개로 팔면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부를 수 있는 조용수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찌들목인데요. 조용수로 키우는 겁니다. 요런 건 지금 굉장히 크잖아요. 요런 게 이제 배가 몇십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이런 거 80만 원 이하로 사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크죠? 큽니다. 요런 건 이제 작아도 아주 모양이 잘 잡히고 수곡이 좋아서 요런 거 이제 오랫동안 키우면 요런 게 아주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 제가 요런 나무를 살 때 보통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샀거든요. 조금 싸게 사면은 이제 50만원 60만원에 샀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 이게 지금 나무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이런 건 아주 천원 주택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좀 많이 좀 했어. 자,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 응? 어이. 이제 이런 나무들이 전원주택 뭐 3억짜리, 5억짜리 미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한 4그루, 5그루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게 그렇게 들어가요. 여기 높이가 3m가 넘기 때문에요.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걸 이제 잘 키워서 한 10년 동안 키우면 뭐 한 600, 700, 많게는 잘 키우면 1000만원짜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는 거는 뭐 한 3m가 다 넘습니다. 이게 화면 지금 이런 거는 뭐 100만원대는 훨씬 넘어요. 예전에도 20년 전에도 이런 나무 제가 살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싸게 사야 70만원 정도 줬으니까 영상으로는 좀 작게 보일지 몰라도 3m가 넘어요. 이거는 뭐 전원주택용으로는 아주 요 정도면 거의 저가치고는 최상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령 좀 잘 잡고요. 4m는 들어갔는데요. 4m. 요거는 뭐 한 2.5m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요건 가불인데 수령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네요. 아우 좋다. 자, 목대가요. 목대가 한 40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40점이 뭐야? 40점 훨씬 넘겠는데요. 네, 자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나무들의 목대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굵게 본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40점이 아니고, 요 정도 나무 같으면은 뭐 한 20에서 25, 25,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 가브리 소나무 아주 좋습니다. 잘 키우셨네. 뭐, 쫙 저기까지 다예요. 아, 이런 나무는, 뭐,
작품입니다, 작품. 아주 좋아요. 요거는 이제 목대가 아까 거보다 훨씬 굵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간다. 40에서 4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40 정도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주 자, 좋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핸드폰에 보이는 영상만 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 입장이라서 목대가 굉장히 굵게 보여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착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운동선수 허벅지보다 더 굵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한번 보시면은요, 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아주 적기도 아주 잘 들었고요. 살밥을 분재식으로 지금 이게 살밥이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살밥만 싹 다듬어 주면 아주 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아주 좋고요. 반송. 아우, 뭐 반송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봐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뭐 요런 거는 앞에 있는 건 이건 뭐 어우 상당한데. 그런 게 이런 거는 안 풀겠대. 예. 따로 공장에다가 한 7m 거리다 15불만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뭐 한 1500씩 2000씩. 아, 이런 것도 풀전이야. 어떤 거는 좀 세금 좋지만 이런 거 하나씩 갖다 심어서 돌려놔도 해요. 자, 요게 지금 반송인데요. 이 높이가 거의 뭐 3m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2m 70, 뭐 한 3m 가까이 네, 나올 것 같아요. 이 폭이 저기 3.3. 아, 3.3에서 3.5. 자,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요 정도는 뭐 수도권으로 갖고 가면 그냥 다 1,000만 원대 한 4,500만 원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하나에 지금 요 반송 한호가 수폭이.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요 정도 되는 나무를요, 1,000만 원 미만대로 모라통으로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게 지금
이 폭이 뭐 3,500이 넘어가니까 높이는 뭐 4m 아까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7m로 넘어가면 아까지 5천 부르는 거 보셨죠? 그리고 9m 1억 5천에 판매된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세월만 지나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1,000만 원에 살게 되면 1,500%는 먹는 거예요, 이게. 뭐 300%, 400%는 뭐 몇 년 키우면 먹는 거고. 약 3.5m, 그래 높이가 한 3m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잡아봐. 따라오지 말고 그대로. 이건 4m 나오네. 4m요? 자, 여기가 4m니까 원래 나무가 지금 줄기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있으니까 이게 4,500 정도 되는 겁니다. 4,500. 자, 4,500인데 아까 이제 5,000만 원짜리 보셨잖아요. 5,000만 원짜리. 그리고 7,000짜리. 그리고 1억 5천짜리. 자, 1억 5천짜리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그거는 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10년 지나서 이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이걸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10년 지나가지고 1억 5천 받는다 그러면 주식 투자 어떤 놈은 못해요? 아파트 30억짜리 팔아가지고 무조건 사야지. 그죠? 150억이 되는데. 근데 그 주식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지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세월만 지나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이잖아요. 무조건 1000%짜리 아니에요. 자, 여기서 500%를 먹을 것이냐, 300%를 먹고 팔 것이냐, 아니면 몇 년 더 길러서 자 700%를 먹고 팔 것이냐. 자, 여러분들 돈은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농장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기존의 땅값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걸 국민기업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매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거 하나, 이거 지금 1,000만 원 주고 사실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100만 원짜리도 몇 명 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나무를 사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해도 제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수십억을 투자를 해서 제가 여기서 20억을 투자를 한다면 1년 안에 제가 아무리 못 벌어도 20억 갖고 10억은 벌거든요.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20억 갖고 1년에 10억은 벌어요. 근데 20억 주고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나무 하나 분양해봐야 몇십만 원 먹으면 먹을까? 그럼 제가 미친 짓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다 분양이 돼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면 이걸 모라통으로 매입을 못 하잖아요. 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보통 3.5 이상 되시면 돼요. 네, 가격 뭐 잘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한테 충실히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 몇 그루라고 그랬죠? 이게 한 90개 될 거예요. 아, 90개. 자, 90개면 1,000만 원만 잡아도 9억입니다. 통끼로. 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자, 9억 들여가지고 제가 1년에 여기서 10억을 버는데, 9억 들여가지고 1년에 주식 투자해서 아무리 못 벌어도 제가 100%만 먹어도 9억에서 10억인데, 이거 9억 주고 사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분양해서 뭐 돈100만 원이나 남기겠습니까? 돈100만 원도 못 남길 거예요. 그러면 뭐 2-3천만 원 먹자고 10억 투자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라도 분양이 돼서
한꺼번에 다 분양이 돼서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이나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나무를 잘 키워서 뭐 1,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4천, 5천을 남기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 돈 벌어주는 일이니까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하게 되면 다행인데, 이 9억 들여가지고 나무 한 그루 분양하겠습니까? 이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분양 안 돼요. 제가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직접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쩌다가 하나씩은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국민기업을 차려서 현물 투자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돈은 돈대로 투자해놓고 10원 하나 못 벌고 앉아가지고 돈은 돈대로 묶이고, 이런 결과가 뻔하게 이루어질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런 미친 짓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한편으로 가슴이 좀 먹하고 지금 무겁습니다. 자, 나머지 동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인가요? 팽나무. 아, 팽나무? 90종. 그럼 저 앞에 있는 것도 팽나무겠네? 예. 요 다섯 개 있는 게 다 팽나무. 자, 이게 이제 팽나무인 것은 아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찍으니까 요 핸드폰을 보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무를 못 보고 핸드폰 요 안에 있는 것만 보고 물어보니까 이게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느티나무하고 제가 팽나무하고 구분을 못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스마트폰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보니까 이게 팽나무인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 소나무도 향나무로 보여요. 90점짜리. 요 앞에 있는 게 훈련목이고 장송. 예, 요거 이제 적은 거. 이런 것은 좀 45점 나오잖아요. 예. 근데 나머지는 35점 뭐. 저 뒤에 게 한 30점 될 것 예, 같은데. 막 그 한 두어 개가 그러지. 나머지는 35점이요. 그게 이것 갖고 저러네 뭐 할 것이 없어. 빼놓고 그냥 저놈 하고 이놈은 그냥 서로가 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자, 이런 거는 이제 찌들먹으로 키운 조용 소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억하는 것처럼 다 따지면 거래 못 해요. 그렇죠. 그래도 여기 사장님 그 나무들은요 뭐 그래도 정성스럽게 아주 잘 키우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저쪽에 있는 것보다 많이 작나요? 이거 조금 적어요. 똑같은데. 자, 이제 요런 반송 아까 제 5,000만 원짜리 1억 5,000만 원짜리 보셨잖아요. 자, 이게 높이가 7m짜리 아 저 9m짜리 하고 7m짜리 하고 가격이 3배 차이 지는 거 아닙니까? 7m짜리는 5천, 그 다음에 높이가 수거가 9m짜리가 아까제 1억 5천 받고 팔렸다는 거. 자, 이런 나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무도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지금 뭐 한 2천에서 500 정도 높이 사이즈는 되는 건데 요거보다 더 작은 나무를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돼요. 세월을 보내면서 키우시면 그게 5천 되고 1억 5천 되는 겁니다. 어느 세월에 저 위에 게 그 아까 그거하고 똑같고. 자, 어느 세월에 키우겠냐 그런 마음 갖고 접근하면 이 사업 못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5년 10년을 갖고 있어야 5년 10년 갖고 있어서 1000%면은요 그거 그렇게 100% 보장된다 그러면 그 어떤 미친놈은 투자 안 합니까?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1000% 먹는데 10년 걸린다, 10년 안에 1000%만 먹는다 그러면 1억이면 내 재산이 10억이 되는데, 그죠? 10억이 되는데 10년 안에 10억이 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어떤 놈은 주식 투자 못합니까? 근데 이 나무는요 그렇게 가요. 무조건 이거는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는 것 때문에 성장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무에 대한 가치를, 이 나무가 성장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큼 수령, 몇 년 살았냐, 목대, 높이, 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해서 10년 안에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서 100억이 된다라면 어떤 놈이 아파트 사갖고 있겠냐고. 전부 다 아파트 사, 주식 사지. 자, 그런데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나무 사업은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그 이유 제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팔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 저쪽에 왜냐? 있는 거? 내 땅이 아니라. 자, 이 반송도 한 2m 한 50 정도 되는 사이즈니까 무진장 큰 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소나무는요, 대략 제가 사이즈, 높이가 4,500 넘을 것 같은데요. 요런 것도 뭐 거의 뭐 아파트 2층 높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수령 아주 좋죠. 모양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는 키운 거예요. 조형 소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운 나무, 산채목이 아니고 키운 나무예요. 이 소나무 농장은 이 고창으로 와야 돼요. 고창이나 정읍 쪽에 와야 그래도 뭐 산지 목대 값이 좀 싸고 그러지 뭐 수도권은 너무 많이 비싸가지고요. 뭐 이런 것도 뭐 반송 사이즈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반성이 좋은 게 많이 있네요. 뭐 목대도 35점, 40점 정도씩은 와, 요거는 뭐 거의 60점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6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자, 60점은 안 되고요. 60점은 안 되고 제가 사진상으로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굉장히 크게 보여요. 그런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뭐 한 35점에서 많이 봐줘봐야 아마 한 4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라서 이렇게 잘못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여기가 뭐 3m가 넘으니까 요걸로 치면 아주 최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브리 소나무 한번 보시죠. 이 가브리 소나무가 전지 이 조경 회사에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분재원에서 하는 스타일하고 틀려요. 요거를 분재원 스타일로 싹 바꿔버리면 아주 돈이 물론 수공비가 들어갈지 몰라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건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자, 이 목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반송 같은 경우도 저 목대 45점은 넘거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45점은 넘어요. 아주 좋습니다. 수령도 아주 잘 잡혔고요.
쌀밥도 아주 안에 관리를 잘 해서 죽어 있는 가지 없이 아주 관리를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이렇게 키워도 안에 쌀밥 관리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참인데 안에 죽어 있는 가지가 없잖아요. 이 쌀밥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죽어 있는 가지가 수북히 쌓여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요건 뭐 목대가 거의 50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런 게 이제 장송이죠. 장송 훈련목이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고급 아파트, 고급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 조경하는 데 많이 쓰죠.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최상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거의 상품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마스와, 여기 농장이 무슨 농장이냐? 하지만 지금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돈이야, 이런 게. 이런 거는 그냥 저거 지금 얼핏 보니까 3m가 넘는 거 같거든. 이런 건 부르는 게 가격이야. 그리고 이거 봐봐요. 이거 항아리. 이게 돈이 얼마인가, 이거. 자, 20년 전에요. 20년 전에 이 정도 항아리면 100만 원이 넘었어요. 20년 전에. 그러니 지금은 이게 얼마겠습니까? 돈 가치가 20년 전에 이 정도 되는 게, 아까 저 오른쪽에 봤던 게 60만 원, 70만 원 선이었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건 아주 최고 빅사이즈거든요. 20년 전에도 이거 100만 원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화폐 가치로 따지면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야. 자, 요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공산목이고요. 장송이라고 그러죠. 장송. 자, 이제 뭐 도로. 자, 아까 제 이야기했던 장송이라는 겁니다. 이게 산, 이게 이제 산에서 나온 소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뭐 참나무, 뭐 굴참나무, 뭐 별의별 화렵수들이 다 있다가 보니까 여기 나무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햇빛을, 광합성 작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맨 꼭대기에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목이라고 해서 장송인데 아파트 공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둥아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볼품없이 쭉 올라가 있죠. 이제 뭐 고층 아파트 요새 아파트 지하 같은데 지하가 전부 다 주차장이니까 이런 나무들 이제 7그루, 8그루씩 해서 아파트 정문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공사하는 데 많이 들어갑니다. 이 나무도 없어가지고 쉽게 못 팔아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뭐 고속도로 공사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 많이 안 나와요.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지.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요 비쌉니다. 이제는 그냥 갖고 있으면 그냥 돈 값어치가 막 붙는 거예요. 왜?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요새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은 거야. 이런 거는 산 오면은요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이런 거 가정집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건데 목재가 조금 굵은 거는 뭐 40점, 50점 이상은 다 1000에서 15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목대가 좀 30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뭐 한 400, 500.
사장님, 여기 농장 이름이 뭐예요? 보면은 훈련목 지구는요, 거의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최상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뭐, 거의 뭐, 10안 5m, 수고가 한 10안 5m 가까이 넘을 것 같은데, 뭐, 모양도 괜찮고요. 일단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한번 목대를 한번 자, 여러분들 이 목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목대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숲이 골이 아주 잘 잡혀져 있어요. 저 뿌리, 이 목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 높이가 한 10안 5m 정도가 넘는데요. 아주 뭐 장송치고 이 정도면은 거의 특 뭐 A급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목대가 한 90점 정도 됩니다. 90점. 저런 거는 요새 뭐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송들 아주 A급들은요, 남한구르당 지금 1600만원이 넘습니다. 뭐 1400만원, 뭐 1000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은 이제 목대하고 높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장송들은 뭐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속도로 공사하고 이럴 때 이제 벌채목으로 나온 그런 수종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게 몇백만원 밖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한 그루에 좋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그루에. 자, 요것으로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오기가 차라고 했는가. 나도 그런 사람 보고는 거래를 못 얻었더라고. 일사졌다, 일사졌다.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훈련목이 전부 다 45점, 50대 이상. 네, 40점짜리가 몇 개 있어요. 네, 40점짜리. 네,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주종이 45점, 47점이고, 네. 50점짜리도 한 6, 7개 있고, 뭐 10개 정도 들려나, 50점짜리가. 이쪽에 8개 있고. 사장님, 저기 뭐야, 요 앞에 있는 거, 네? 요 앞에 있는 그 장송 말고요. 저쪽에 있는 거 같이 뜬 건데, 저건 따로 빼놓으신 거지? 아니요. 비싸게 받치려고. 아니요, 아니요. 그건 노송이에요. 노송으로 내가 사서 심었는데, 지금 거기서 세 개를 1,800씩 팔았어. 나갖고 세 개가, 그 노송밭에요. 근데 따로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걸 뺐어, 그렇게. 자, 일단 저, 뭐야, 저 4,000만원짜리 저 반송 좀 찍고 올게요. 근데 내가 이걸 욕심을 내서, 예, 전지를 내가 한 5년을 더 보고 전지를 해버렸어요. 어우, 이건 뭐 너무 커가지고 씻기도 어렵네. 아니, 이것은 큰 거 아니야. 아, 요 1억 5천짜리 두 개 나갔을 때 그러면 왔어요. 반송 하나에, 그, 저기, 뭐, 파신 게 1억 5천. 예. 이거는 지금 4천만 원짜리고.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20년 전에 이런 나무가 몇백만 원 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뭐, 한 400만 원짜리가 지금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보다 이제 수량이 더 큰 건 뭐 1억 5천. 여기서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막 올라가는 단위가, 아, 막 2천, 3천씩 올라갑니다. 자, 기가 막힌 세상이죠.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저거는 뭐 5m 돼가는데. 이거요? 5m 넘어요. 6m. 6m예요? 네. 어우, 대단한 물건을 갖고 계시네. 에, 이것은 애기단데. 여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1억 5천짜리? 네. 요새 저 훈련목이 예,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요거는 똑같은 훈련목이다라고 해도요 벌써 모양이 틀리죠 이쁘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목대에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도 생긴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00, 300씩 가격이 튀어요 모양이 좋은 건 천만 원이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모양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못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그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하고 차이지면 똑같은 목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수고가 이렇게 높다라고 해도 기본으로 막 천만 원씩 차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게 이러고 있죠 아 요게 9m. 9m요? 10호기. 야 이게 55. 이 훈련목이 잘 빠져요, 요새? 잘 빠져요. 잘 빠져요? 네. 그리고 이게 딱은 사이즈가 좋잖아. 부담 안 가고. 사실 나무 500 넘어지면은 커덕거리거든요. 무대 위로 판매하는 거. 알아냈는데요. 이 배롱나무인데, 이 배롱나무 한 그루가 지금 여기 사장님 판매가가 7,500이랍니다. 7,500. 그러니 이 7,500을 떠갖고 가서 다른 조경업자가 팔려고 그러면 아무리 뭐 못해도 운반비하고 작업비까지 해서 돈 1,000만 원 이상 안 남기겠어요? 자, 요 앞에 있는, 저 지금 숲기 작업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요게 지금 배롱나무가 600년이 넘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판매가가 지금 1억 5천이랍니다. 1억 5천. 그럼 뭐 갖고 가가지고 뭐 상차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면 한 2억은 받아야. 야 대단합니다. 600년 가까이 됐답니다. 참 대단한 나무로 오늘 구경을 하네요. 자 배롱나무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이 고창이나 오니까 이런 나무 구경하지 어디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나무 어떻게 구경합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거 이거 3,000. 요것도요. 한 6m는 될 것 같은데. 6m. 자, 지금 요 나무가 한 그루에 지금 3,000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3,000만 원씩. 뭐 여기 사장님은 뭐 아쉬울 거는 없어요. 그냥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현지에서. 그래서 업자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손님이 있어요. 근데 내 농장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농장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나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 3,000에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심어주는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500만 원 안 남기겠습니까? 작업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작업비만 최하 200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차 띄고 포 띄고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최하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0이면은 이게 4,500원 최하, 4,500에서 5,000원 받아야 이게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농장에 있는 물건 팔려고 그러지 남의 농장 물건 사가지고 돈 몇 푼 안 남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자 심었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보상 없어요. 만약에 죽은 나무를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3,000에 절대 안 팔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돈 주고 사듯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갔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농장 사장님은 그냥 봉대만 봉을 떠서 크레인 불러다가 차에다가 실어주면 땡이에요. 죽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배상 책임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6천 이상 넘어야 그나마 다시 죽었을 때 갖다 심어줘야, 그러면 또이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천 이상 불러야 그나마 뭐가 남아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죽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나무를. 그래서 가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3천에 파는데 만약에 내가 농장 주인이야. 이 나무는 때려 죽어도 갖다 심어도 안 죽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서 그냥 6,500, 7,000 부르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아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3,000짜리 아 이거 보상해가지고 보상받을 생각하고 7,000으로 사겠어 나는. 왜? 죽으면 이거랑 똑같은 나무 심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자 그런 협의가 된다는 거죠. 7,000원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뭐 한 4,500, 뭐 5,000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금액, 그래서 그게 원 금액이에요. 그게 원 금액. 여기 사장님은 딱 떠주면 그만이에요. 나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갖고 가서 살리는 건 네가 알아서 살리라는 거야. 그런 보상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무조건 더블로 올라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사는 거냐? 여기 사는 거냐? 그죠? 자, 그러면 정상 금액이 최하 5천에서 정상적으로 팔면 이거 따블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어버리면 갖다 심어줘야 되니까 한 번은. 그래서 정상 금액으로 치면 이게 6천, 7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가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영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인 세상이 되고 여기저기 정보들이 막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거든. 찾아다니니까 직접 오면 조경업자가 아니고 개인들이 손님이 오면 아 그냥 우리는 여기서 실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업자 만나면은 가서 심어주고 살려주고 죽으면은 따블로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 금액이 7천이니까 아, 현지 금액으로 3천 4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가서 심어줘야 됐거든. 그때는 업자들끼리만 알잖아. 아 어느 지역에 무슨 지역에 가면 얼마짜리 소나무가 있다 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때는 업자들이 여기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떠다가 심어줬단 말이에요. 3천 주고 사서 가가지고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건비 빼고 뭐 포함하고 보상해주고 죽으면 보상해줄게. 그러면 이게 3천이니까 3천 보상해주면 6천. 아 여기 작업비 1,000만 원. 그래서 7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막 넘치니까 막 찾아다니거든. 7천짜리 3천에 사다가 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이거 물건 깎아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천이에요. 정상적인 금액이면 6천, 7천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상차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업자들이 갖고 가면 뭐 훨씬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아 마찬가지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무? 이게 산지 가격이 3,000이니까 말하자면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가. 아우 산모기가 있어가지고 뭐 사장님네 물 거냐 내가 지난번에 와서 다 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물건 보셨죠? 이 높이가 그다지 높질 않아요. 자 높질 않으면서 지금 이건 지금 쓰리간인데 자 하나 줄기가 왼쪽으로 하나 가운데로 하나 이 가운데가 저 앞쪽으로 뻗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꺾어 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갔죠. 자 그리고 수영 아주 잘 잡혔고요. 살밥이 많아서 그렇지 요거 싹 뜯어내면 안에 아주 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그냥 최하 1,000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재형이에요. 분재형. 그러니까 이제 원 나무가 분재목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재목으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대를 굉장히 굵게 키운 거예요. 키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거 원래 분재로 가면요 이거 몇천만 원이에요. 이거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족이 바뀌는 거야. 호족이 자 보시죠. 어떠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짧잖아. 키가 짧고 수영이 좋고 목대가 이 골을 보십시오. 여기. 아까 제가 그 화면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못 해줬는데 이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요 이거 한 2cm 가량 들어가요. 이거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거야. 이 수피가 골이 깊게 파였잖아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무는 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령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나무의 가치의 첫 번째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를 이제 밑에다가 화분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한 1.5m 위에다가 탁 띄워 놓으면 이거 아까 제 그 몇천만 원짜리 게임이 안 됩니다. 어, 근데 항상 나무는 눈높이 이런 것이 한 저 최소로 빌려면 한 저 50, 60 정도 올라가야 이거. 그렇죠. 예. 저런 작은 나무 그런 것들도 이제 큰 나무잖아. 이런 것도 이렇게 닫혀갖고 이런 게 좋잖아요. 나무가 좋지. 앉아서 이런 것은 내려와서 20년 정도야 이렇게 밥이 차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 여기가 좋은 거. 자, 보이죠, 여러분들. 네? 이 수피를 보세요. 이 작은 키에 세월에 흔적이 나오잖아요. 이 곡을 막 쥐어 틀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나무 한 그루가요. 지금 여기 최하 천만 원짜리에 이게 한 그루가. 이런 거 서울로 갖고 가서 물건 싹 잘 다듬어가지고 팔면은요. 뭐 작자 잘 만나면 3천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천, 3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요.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작자만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겁니다.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거예요. 왜 원 시세가 2천, 3천은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의 고글 한번 보십시오. 이거요.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골이 얼마나 깊은가.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쩍쩍 멀어져요. 이게 원래 여기가 지금 모라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싼 거예요. 이게 이거 작업해가지고 운반해서 서울 갖고 와가지고 팔면 이런 거 무조건 따따블 이상 받습니다. 이따가 5천짜리 6천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찌들목 분재형으로 나와 있는 찌들목 5천 6천씩 받는 거 그거 아니면은 못 받고 판다잖아. 그게 가치예요. 그게. 예.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 이게 대왕이요. 대왕. 아... 대왕 철쭉은 우리가 지금 이런. 자, 한번 보시죠. 아유, 조금 밑에도 당겼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네요. 이 보이시죠? 이거 지금. 나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땅에 지금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바닥에서 한 2m 띄워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봉분 딱 담아가지고 세워보세요.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 나무는 밑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분재의 찌들목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위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저기 뭐 그 분재원들 가면 다 띄워 놓잖아요. 바닥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 나무가 보입니까? 나뭇잎에 다 가려서. 나무 감상은 이 목대를 보고 이 수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기가 막히죠. 이 둘레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숲이 두께가 뭐 3cm가 넘어요. 3cm가 이게 몇 년 살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요. 이게 대왕이요. 대왕. 아... 대왕 철쭉은 또 틀리잖아요. 그렇지. 대왕 철쭉 이런 위대로 끊는다는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다 7발점 나가는 거. 지금 요 나무 있죠? 요 나무. 요 키 작은 나무. 요거 한 그루가요. 분재목으로 해가지고 팔면 저거 500만원 넘습니다. 이거. 이게 500만원이 뭡니까? 요 정도면 1000만원 받아요. 제가 옛날에 벌써 15년 전인데. 한 300개 있어요. 이게 대왕이요. 대왕. 아... 대왕 절죽은 또 틀리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나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요거. 요 목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굵은 거거든. 요거 3분지 1밖에 안 되는 게 500만 원을 주고 제가 샀으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분재를. 이게 지금 몇 cm니까? 이거 거의 한 25점 되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키도 무진장 작잖아요. 요 1m도 안 되는 거 목대가 아마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잖아요. 요 정도 목대밖에 안 되는 거,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원 주고 샀어요. 500만원 주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분재가 그렇게 비싸요. 분재가. 그거를 지금 키운 거니까.
이런 나무 천만 원은 이게 통끼로 나가니까 천만 원이거든요. 낱개로 나가면 이거 전부 다 뭐 1500 최하 1500에서 2000 받는 제품이에요. 이게 최하로 이게 통끼로 여기에 지금 몇백 그루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그루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통끼로 나가니까 이게 도매가로 한 그루에 지금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천만 원이지. 여기에는 3천, 4천짜리도 다 섞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얼마든지 이거 지금 3천 이상 부르는 나무거든요. 이게 다 섞어서 나가니까 이게 그냥 한 그루당 그냥 퉁 쳐서 천만 원이지. 갖고 가서 팔면 낱개로 팔면 이거는 4천, 이거는 3천, 이거는 최하 18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천만 원짜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찍어 가지고 이 농장을 통키로 매입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랑 협의가 잘 돼서 판다 그러면 저는 이거 2500 이하 아니면 2500 아니면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여기 사장님보다 더 해.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안 팔면 안 팔았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4천 5천짜리 되는데 뭐 아쉽다고 팝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건 매입하면은요, 저 이거 최하 2500 아니면 안 팔아요. 자, 한번 보세요. 쌍간인데 밑에서 또알이 틀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그냥 몇 년 내버려 두면은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뭐 10년 이렇게 묵혀버려가지고 수영 더 잡고 목대도 굵게 만들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2억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뭐하러 팝니까? 그냥 놔두면은 떼돈인데. 이런 거 물건 구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소나무라는 게요, 이제는 산에 옛날처럼 고속도로를 빵빵 뚫어가지고 소나무가 막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소나무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없대니까 전부 다 산에 있지. 산에서 외부 반출이 안 되잖아요, 소나무가. 자, 우리가 개간을 하면은요, 개간 허가를 받잖아요. 개간 허가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 베어버려야 돼요. 소나무가 아무리 몇 억짜리가 있어도 무조건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영창 갑니다. 그거 몰래 하나 빼냈다가 걸리면. 이게 19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막 산에서 막 해갖고 온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지,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제는 없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원대는 굵고, 한때는 원대는 가늘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가. 이런 거. 이거 그냥 키워놓으면 이거 뭐 한 몇 년만 키워도 4천, 5천으로 올라가는 나무들이에요. 여기 나무가 다. 이 사장님 나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꾼이지. 어중이 떠중이가 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장님은 완전히 꾼이에요. 선수 중에 선수야. 나무 키우는 게 벌써 틀리잖아.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죠? 어? 나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싼 거 아니고. 자, 똑같은 나무여도 이게 이제 이런 나무들 낮춰서 지금 현지에서 지금 팔아도 이런 거는 그냥 4천 5천 받는 거예요. 이 나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산채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재목으로 애초 처음서부터 분재목으로 태어난 거고, 이거는 산채목인데 이제 깊은 산속에서 이제 바위 사이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자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 산에 있는 나무를 떠 갖고 와 가지고 이제 뭐 고속도로 뭐 공사를 하다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아주 명품이 나온 거죠. 비쌉니다. 다 본 거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여기 건. 저건 팔렸어. 아, 팔렸어요? 그냥 8,000만 원 이거 묶어놨다. 결국은 원하시는 금액대로 파셨네. 예예예. 아 진짜. 아 이거 큰나무는 사장이 잘하네. 카비야, 카비야 염려운 양반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런 땅 깎어. 이제 필요한 사람들. 그 관리도 이제 자연반지. 예. 야, 이거 뭐 목대가 장난 아니다. 예. 공중으로, 공중으로 띄워야 돼. 아, 그러지, 그러지. 이제 거기 올라가기 전에 이거 넣어주면 자, 네. 이제 이 제품 말고 이제 다음 거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20년 전에 저희 집 정원에다가 분재원을 통키로, 아주 큰 분재원을 통키로 두 개를 갖다가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제가 정원을 꾸몄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소나무 한 그루 500만원, 700만원씩 친 나무를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데. 공중으로 띄워야 돼. 요거 있죠, 요거. 요거보다 못한 나무. 요거보다 못한 나무가 500, 700 주고 샀다니까, 제가. 20년 전에. 요거보다 못한 나무. 이거보다 못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무값이 옛날보다 지금 이게 통으로 지금 매입하는 거라서 나무값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싸게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수십억짜리잖아요. 수십억. 이거를 통으로 매입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지. 제가 분재원 통으로 매입했을 때 이런 나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그루당 살려고 물어보니까 500달러 그러고 저거는 700달러. 그리고 요거보다 못한 나무 1,000만 원 달라고 그랬고. 그 앞에 정원에다가 심어 놨거든요. 그때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냥 돈도 많이 벌던 시절이어서 그런 나무들을 사다가 이렇게 막 정원 꾸미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뭐 수십억을 그냥 싹 한꺼번에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싼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무조건 떠다가 그냥 팔면은요 그냥 두 배는 남아요. 1,000만 원에 모라통으로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3,000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이거요 서울 갖고 오면 최하 2,000이에요 최하 2,000. 쭉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수도권으로 가면은 아 있지 않아요? 뭐야? 자, 다른 집 나무하고 틀리죠? 여기 사장님은 아주 꾼입니다. 정말 선수예요. 영업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고. 그리고 잘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바닥에서 한 2m 딱 뛰어가지고 놓으면은요, 이런 거. 이게 지금 한 3,500, 거의 한 4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분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전체. 이런 거 돌았는 게 훔소. 이것 때문에 이쁘지. 우리 집은 일일이 하나씩 구해온 거라. 사장님의 물건이 작품은 작품이야. 아, 그런 게 비싼 거예요. 나도 일일이 다 하나씩 사고 이런 게 나무는 사장님 나무는 싸다고 사면 나중에 후회를 해. 정말로 나무는 후회 안 하려면 조금 더 투자해서 괜찮은 거 사야죠. 심어놓고 뭐 뜨바꾸게 돼 있어. 그것을 명심하셔야 해요. 이런 것도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뭐예요. 저 쪽가는 거 다 길른 거예요. 다 빨리. 이런 거 좀 앉아서 한번 찍어봐요. 정말 나무가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번 저 앉아. 밑에 아유 정말로 좋아요. 이거. 그냥 그거 보면 파성이 들어가요. 그래, 작품이지 작품. 네, 이런 나무가 일일이 다 지금 확대를 못 해가지고 찍어서 조금 좀 아쉽네. 정말로 얼마나 사지가 얼마나 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00 정도 딱 높. 근데 요사 이 작은 요사 산에서 내려온 것들이 이게 그만 쓴 거. 요것을 200개 또 따로 있어요 농장이. 아 저기 밑에 네. 아, 저거. 네. 서로포를 새로 남다. 그것이 저것이 이제 사이사이에 포인트 넣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산에서 내려온 나무지 지금 내려오도 안 해 이런 거. 봐봐요. 다 포트나는 이런 나무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어? 지금 그것을 길러. 다들 병선하면 안 잡더라. 이런 것은 참 이쁘네요. 아, 가브리가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당장 사지. 좋다. 자, 목대가 한 40점은 넘는 것 같습니다. 40점, 어우, 40점이 뭐야? 40점 훨씬 넘겠는데요. 네, 자를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가브리 소나무 아주 좋습니다. 잘 키우셨네. 뭐 쫙 저기까지 다예요. 아, 이런 나무는 뭐? 작품입니다, 작품. 아주 좋아요. 보통 목대가요, 40에서
4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40 정도는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웬만한 운동선수 허벅지보다 더 굵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한번 보시면은요, 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아주 적기도 아주 잘 들었고요. 살밥을 분재식으로 지금 이게 살밥이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살밥만 싹 다듬어 주면 아주 뭐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아주 좋고요. 반송. 아우, 뭐 반송 가까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 예. 예, 아까 제가 이렇게 대충 훑어봐가지고. 예. 아, 그러니까. 예. 뭐 요런 거는 앞에 있는 건 이건 뭐 어우 상당한데. 그런 게 이런 거는 안 필요돼. 예. 따로 공장에다가 한 7m 거리다 15불만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뭐 한 1500씩 2000씩. 아, 이런 거 속전이야. 어떤 거를 좀 세긴 좋지만 이런 거 하나씩 하나 심어서 올려놔도 괜찮아요. 비용도 얼마 안 먹어. 자, 요게 지금 반송인데요. 이 높이가 거의 뭐 3m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2m 70. 네. 2m 70, 뭐 한 3m 가까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폭이 3.3. 아, 이 폭이 저기 3.3. 3.5, 3.5. 아, 3.3에서 3.5. 자,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요 정도는 뭐 수도권으로 갖고 가면 그냥 다 1,000만 원대 천한 4,500만 원씩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하나에 지금 요 반송 한호가 수폭이 약 3.5m, 그래 높이가 한 3m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집어봐. 따라오지 말고 그대로. 이건 4m 나오네. 4m요? 예. 예, 됐습니다. 예. 이게 보통 3.5 이상 보시면 돼요. 3.3. 예, 가격 뭐 잘 해가지고 협의해서 저한테 퉁기를 넘기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저 몇 그루라고 그랬죠? 이게 한 90개 될 거예요. 아, 90개. 작업비
우리가 이게 9만원 먹는데. 아, 여보세요. 제대로 잡으면 9만원 먹어. 그건 그냥 안 갚은 거지. 이렇게 해서 갚은 거 숙전지 다 한 놈을 그렇게 봐도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50장짜리는 어때? 요런 거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건 좀 3,000. 요것도요. 한 6m는 될 것 같은데. 6m 안 되나? 5m 되나? 그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상차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업자들이 갖고 가면 뭐 훨씬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 마찬가지예요. 아우, 산모기가 있어가지고. 자, 아까 이제 요 나무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참. 어, 목재가 뭐 워낙 커가지고. 이게 작품은 아니야. 잡히지도 않아. 이거 이제 그 나무는. 잠깐, 내가 누 건지 알지? 아, 나와. 요거 하나 있는 나무는 아니고, 그 네. 뒤로만. 네. 그 뒤로만, 요 앞에만 몇 개 커. 이거 쓰대목을 내가, 이만한 군제목을 내가 팔아먹은 거예요. 요거요? 응, 전부 다. 다 키웠지. 다른 사람이 키워가지고 영리하니 한 거예요. 요거 이제 몇 개만 크지. 어? 이것도. 키를 너무 좀 키웠어. 그놈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한 20정대. 나물, 하트 2층, 2키에는, 이놈은 이런 거 두 개만. 이만하게 키워야 해요. 이 키에, 이 사이즈에는. 더 키우면은, 키 우회를 키우면 값이 떨어지거든. 근데 내가 그렇게 키우라고 했더니 자식이 한 단계를 올렸더라. 이건 나무도 좋지 마, 이거. 내가 팔아먹어, 이래서. 근데 이거 600만원이지, 600만원. 뭐라? 한 그루당? 예. 근데 이 가격이 맞아요? 야, 이거를 한 그루당. 아, 큰 게 안 맞는 거예요. 모라통으로 사는데도 600만원씩 예, 예. 달라고 그런다고? 400만원 준다는데 안 판대. 아이고. 그런 게 이 집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집 알아본 대로. 이 집은 그런 게 이 집한테는. 아, 그것도, 그 아까 그 500개 있는 거, 예. 그 1,000만원씩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50원. 그 집은 바꿨어. 이 집하고는, 요리가 좋아. 요리가 좋고 철 뒤로 떨어지고. 그래도 뭐 나무는 다 만든 것 같아요. 목대나 수령들은 뭐 그래도 꽤 큰데요. 그리고 네, 잘 잡혔는데. 아, 다 내가 분재목이 내가 파는 거란 게. 아, 이거 사장님이 키워가지고 아, 파신 그러지, 거야? 그러지.
뭐 목대는 좋네. 좋았죠, 네. 좋았죠. 네. 나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까 저 내가 분재목 있었지. 예, 예. 사내님이 키워가지고 다 이거 넘기신 거구나. 근데 어, 출. 네, 알아요. 이제 요리가 좀 떨어져 요리가. 이제 단가를 이제 이거 뭐 몰아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사람들한테 1,000,000원 말했는데 아니 싹 몰아서 500만 아 600만원이라 600만 싹 몰아서 이제 하나씩 물으면 1,000,000원 그래 하나씩 돌려면 1,000,000원 주라고 그러니까 맞죠? 몰아서 600만원 주라고 내가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제가 봐요 3년 전에 이거 이제 요리는 좀 한 5-60개 괜찮아 그렇게 괜찮고 저쪽 뒤로 저까지 있거든 그쪽으로 힘을 풀어줘 나 잠깐만 맞으면 이런 거 필요하지 사람이 아 그럼요 아 물건이야 이것도 괜찮지 아, 뭐. 사장님 마음이 이런 거는 어느 정도만 몰아서 살았어. 어? 그렇게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그쪽으로 어느 정도 맞는가 안 맞으면 물어볼까. 아예 얘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하지 마요. 예. 안 돼요. 요새는 훈제목 내려고도 안 해. 이렇게 피좋은 것들 내려고도 안 해. 아 이런 것도 싸게만 산다 그러면 그냥 이거 만들어 놓고 키우면 이거 대박이지 이런 거 심어놓으면 나무만 굵어지면 돈인데 네. 좀 들만 넣는 거 생각나게 이제 싸게 맞아요 키워가지고 먹어야지 이거 지금 키가 너무 올라왔어요 네. 이거 지금 키가 좀 작아서 저 연차별로 올라와야 해요 이렇게 앞에 같이 그래야 너무나 키워버리면 사이즈 비해서 키가 커버리면 돈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지금 분재 스타일로 지금 수정 잡은 것들이잖아요, 다. 그래요. 분재 스타일로 만들었는지 이렇게 만들어 이 사이즈 작은 것 사이즈.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좀 크고 뭐 푹 크고 아까 우리 같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키를 키워버리 장난이야. 아, 요놈도 아주 웃기거지. 에, 모양 아주 제대로 뺐네. 이게 다 사장님이 실력 아니야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요. 세월이 가면 다 만들어요. 선수시구만. 가요? 네. 내가 볼 땐 단가가 안 맞죠? 그 찌들목도, 내가 볼 때는 찌들목도 지금 그 묶어놓은 거 8개를 1,500만 원씩 팔았대. 근데 이쪽 집 큰 님이 있잖아. 밑에 치는 자, 지금 보는 거는 가브리도 있고요. 그리고 찌들목이 많습니다. 자, 조용사나무라고 하죠.
자, 소나무 농장 전체를 통매입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씩 하나씩 자료를 올릴 수는 없고요. 스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장을 많이 봐서 어떤 농장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나무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찌들목이 성목이 많아서요. 뭐 이런 거는 뭐 나무가 굉장히 지금 높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찌들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반송이요, 높이가 약 7.5m에서 8m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반송인데 이거 얼마 부를 것 같습니까? 이거요, 수도권에서 이거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5,000만 원 주고 찍어 가지고 이 물건을 만약에 나무가 죽게 되면 100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다 공사를 했으니까. 자,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이거 1억 2천만 원 아니면 이거 돈이 안 남아요. 자, 한번 계속 감상을 하시죠. 자, 지금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세요. 어떤가?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이품송 같은 그런 대목이, 그런 대목 모양이 정말로 작품, 국보급 작품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자, 이게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자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그 정도의 자태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나무가요. 보통 산채목들은, 그러니까 산에서 도로 공사 하느냐고 이제 나무를 뽑아 갖고 왔다. 도로 공사를 하면 이제 소나무가 산을 이제 치고 갈 때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나무들은요. 대부분 보면 옆에 소나무도 있지만 참나무도 있고 뭐 굴참나무 뭐 무슨 나무 뭐 무진장 많잖아요. 화렵수들이. 그러니까 그 화렵수들이 높이 치고 올라가지고 햇볕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 밑에 나무들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목들은 보면 이 밑에 또아리에 줄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지금 1m밖에 안 되는데 옆에 지금 다 줄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이 이품성 같은 그런 자태의 모양을 지금 갖고 있는 나무인데, 자, 그러면 이 나무는 뭐냐? 산채목이 아니라 여기 농장 사장님이 묘목 때부터 40년, 50년 동안 키운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만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무 가치가 그만큼 비싼 겁니다. 여기 나무들이 다 그래요. 아주 명품이에요. 높이가 한 6m는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죠, 나무.
데이터 용량이 모자란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요. 원래 이렇게 키우는 스타일이 이게 향나무거든요. 이게 향나무들은 산 속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이게 이렇게 뭐, 가정집이나 이런데 예, 있는 게 향나무이기 때문에 바닥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빼는 것들이 대부분 다 향나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이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여기만 보니까 이게 향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뭐 이제 먼 데서 이제 스마트폰 화면만 보고 가니까 이게 향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왜 가다가 보니까 이거 소나무야. 이런 소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소나무가 이렇게 조용히 땅에서 1500, 1200 높이밖에 안 되는데 여기 농장 나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수령을 잡은 걸 보고 야, 여기 사장님이 정말 꾼이다. 뭐 연세가 지금 거의 칠순 가까이 되는데 칠순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평생 그냥 50평생 자, 50평생 나무만 키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합니다. 아, 또 녹음을 하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계속 나무 한번 감상하시죠. 왜 이렇게 화면이 떨리지? 아주 작품입니다. 작품 기가 막히네요.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작품이에요. 작품. 자, 이런 나무는요, 감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은 뭐, 부르는 게 가격이기 때문에, 이야, 이 앞에 있는, 이야, 이거. 아우. 5m는 넘을 것 같고요. 아, 어마어마합니다. 저 목대 한번 보십시오. 목대. 목대가 뭐 거의 뭐 50점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진 찍느냐고.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나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요, 이건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바닥 1m 선서부터 이 세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으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이야.
정말 탐복밖에 안 나오네.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래요. 이 수도권에서는요, 뭐 이런 거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몇천만 원 한 그루에. 자, 지금 영상으로는 이게 작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이 폭이 지금 5m가 넘습니다. 얼핏 봐도 5m가 넘고요. 뭐 수고도 뭐 한 6m 가까이 되고 아주 그냥 뭐 대단합니다. 자, 잡음이 좀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부터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나무가 이게 지금 반송인데, 이 전봇대 높이를 한번 보세요. 전봇대. 이 전봇대 높이에 뭐 7m가 넘습니다. 이게. 이런 거 지금 현지에서 지금 5천만 원이, 이거 5천만 원이면 이거 사야 돼요. 무조건.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런 건 이제 산채목이에요. 산채목. 뭐 환상적인 그런 제품인데, 뭐 여기 농장 물건은 정말로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이게 벌써 나무 갖다 심은 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장에서 아까 제 그 다른 농장들 같은 경우 그냥 땅바닥에다가 심었는데, 이 바닥에서 뭐 한 80전 1m 정도 이렇게 흙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살려 놓은 거 보이시죠? 이거 벌써 나무를 대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벌써 틀리다는 거예요. 봉분을 딱 이 봉을 바닥에서 띄워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인조잔디 쫙 깔고 그리고서 나무 이렇게 쫙 지금 배치를 했잖아요. 이러니 그냥 물건을 팔려고 막 쫓아 안 다니는 거예요. 사장이, 너 눈이 있으면은 네가 알아서 마음에 들면 가서 사가, 그런 뜻이죠. 참 대단한 그런 작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감상하시죠. 아, 기가 막힙니다. 뭐 핸드폰에 다 담지를 못하네요. 워낙 수폭이 넓어서.
그럼 이놈은 저 4-5천만 원짜리는 싼 거야. 아, 2억, 3억짜리들이 뭐 수두룩해. 저 앞에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거. 요런 것도 뭐 몇천짜리야, 이런 거요. 자, 참고적으로요, 1억짜리, 1억, 2억, 3억짜리들, 어제 제가 업자들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한번 본 소나무인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감정가가 50억이라고, 났다는데, 한번 그 소나무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볼까요? 자, 요 소나무가 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가 막히지. 자, 이게 순을 따주는 거야, 이게. 눈집이라고 그러거든. 아마 눈집이라고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나무는, 이 뒤에 있는 나무는 이제 이 살밥이 많잖아. 살밥이 많은데 이건 살밥을 다 뜯었지. 그래서 이 나무의 곡을 보여주는 거거든. 이 나무의 곡. 이게 이제 소나무의 특성인데 관상하는 포인트라고 봐야지. 자, 이런 나무들을 뭐 50그루인가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감정가가 50억이라는 얘기 들었어. 자,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야, 한 그루 3억짜리. 한 그루에 자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여기 돌도 전부 다 돌입니다. 여기 돌은 돌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이건 뭐 비싼 돌은 아닌데 중간에 지금 요 시커먼 거 요거는 발파석이에요. 발파석. 자, 발파석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자연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연석도, 전부 다, 부르는 게 돈이기 때문에, 자연석도 전부 다, 지금 요, 앞에 있는 거, 요게 지금 발파석이에요. 요 시커먼 거. 그래도 뭐, 여기 돌은, 뭐, 그다지 눈에 들어오는 돌은 없어요. 돌 중에서도 자연석 돌 중에서도 그냥 싸구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게 부르는 게 꽤 비싸요. 뭐 돌덩어리 하나에 조금 쓸만한 거는 1,000만 원씩 가는 것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뭐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런 것도 다 작자 만나면 몇백만 원씩입니다. 하나에. 그리고 여기 이제 가브리 소나무가 아주 수영이 아주 좋네요. 아까 제 것보다는 훨씬 더 수목도 잘 잡혔고요.
그리고 뭐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저 목대 한번 보세요. 저 목대 한번 당겨 볼까요? 뭐 60점은 나올 것 같은데 얼핏 봐도. 아, 목대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어? 돈을 벌어봐야, 흥아, 돈을 벌어봐야 세상 물정을 알게 되는 거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고 좋은 집도 짓고 그러다가 보면 나무를 사러 다니게 되지. 사러 다니게 되면서 이제 눈에 띄는 나무를 딱 물어보면 뭐 요런 거는 앞에 요런 거 그냥 보통 최하가 2000대라고 보면 돼. 둥근데 그리고 지금 이 장독 얼마 하나당 얼마씩 볼 것 같으니 이거 요 장독 하나에 얼마일 것 같아? 요거 지금 내 키가 여기니까 키가 지금 뭐 한 1m 가까이 아마 될 거야. 이거 이 장독 얼마 할 것 같으니? 지금 요 앞에 조경으로 쌓아놓은 돌 있지? 요거 요런 거 부르면은 작자 만나면 요 돌덩어리 하나가 보통 몇 병이야. 70만원 크마 들어왔구나. 가만 있어봐. 크마가 들어온 거냐? 요 정도는 뭐 거의 빅사이즈라고 봐야지. 빅사이즈 요런 것들이 뭐 한 60만원 70만원 이상. 와, 이거 봐라. 이거 나무. 아, 이 나무가 자, 이 나무가요, 이 나무가 지금 배롱나무입니다. 예, 배롱나무인데, 요 나무 한번 수영을 한번 보시고요. 요 나무가 7,500인가 아마 판매하는 금액인데, 이 배롱나무가 이 정도 수령이면은요, 이 정도 목대면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오른쪽에 게 1억 5천만 원짜리니까, 이게 7,500인가 아마 산지 가격이 그렇습니다. 산지 가격이 1억 7천이니까, 7,500이니까, 요게 지금 1억 5천짜리거든요, 요게. 이 목대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나무인데. 자, 이런 나무, 이거 7,500 갖고, 이거 업자가 물건 사다가 떠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3천만 원 안 당기고 이거 작업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죽어서 보상까지 해줘봐요. 무조건 따블이에요. 그럼 1억 5천 아니면 1억 5천 갖고도 타산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 자, 산지 가격이 7천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떠서 작업해서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올라가서 다시 또 크레인 불러다가 또 다시 또 심고 그 작업비만 해도 그냥 왔다 갔다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은 약간 제가 좀 업을 시킨 거지만 그냥 대충 잡아서 아무리 못 나와도 300, 400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7,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기본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산지가격이 8,000이 맥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8,000이 맥혔는데 이거 만약에 죽었어. 자, 죽으면 다시 똑같은 물건대, 비슷한 물건대로 사다가 다시 심어주는 조건이면 그러면 8,000만 원 주고, 그러니까 8,000만 원 주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난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만약에 이 나무가 재수 없어가지고 가서 죽었다.
그런 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6천이 아니라 거기서 2천 정도는 더 붙어야, 그래야 이제 타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왜? 이런 나무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세상이라서 사람들이, 아니 산지 가격이 7천만 원인데 1억 6천 7천에 이거 살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보상을 해줬거든요. 나무가 죽으면 거의 비슷한 나무로 갖다 심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주고 사면은 가서 1억 2천을 남겨야 5천만 원 죽으면 또 나무 하나를 갖다 심어주고, 그러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2천을 업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1억 7천이 되는 겁니다. 1억 7천이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도 많고 여기저기 정보가 많으니까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억 6천을 벌었는데 여기 산지 가격이 7천만 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죠. 그러니까 여기 농장사장은 뭐라 그러냐? 이거 나무 7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가서 사장님 우리 농장에다가 심어주세요. 죽으면 이거 보상, 똑같은 나무로 해줍니까? 라고 물어보죠. 옛날 생각하고. 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1억 7천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뭡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산지에서 당신이 이거 7천만 원 주고 사면 작업해서 봉분 떠가지고 작업해가지고 실어는 줄게. 그러면 7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내셔. 상차 가격 해가지고 8천. 아니면 7천. 당신이 와가지고 포크레인 불러다가 사람 불러다가 나무 떠다가 가져가. 이겁니다. 이게 목대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이 아 이거 작업해가지고 실어주는데 상차가까지 해가지고 다 해서 8천, 나무 가격이 목대가는 7천, 작업비 1천만원 해가지고 8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갖고 가서 죽으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대신 물건값은 싸지만 재수 없어가지고 7천만원짜리 사갖고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그냥 7천만원, 7천이 아니라 작업비까지 해가지고 8천, 9천이 날아가는 거지. 없어지는 돈이에요. 공중에 뜨는 돈입니다. 그래서 배상으로 해가지고 따블을 주고 할 거냐? 예, 이런 거에 이제 노하우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신 있는 사람들, 노하우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나무는 내가 갖고 가면 죽일 일은 확률이, 자, 죽을 확률이 뭐 한 10% 20%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잘 집어넣으면 8천, 9천 남기는 거예요. 대박 터지는 거고. 나무 한 그루 팔아서. 자, 작품 한번 보시죠. 자, 요 나무가 목대가가 1억 5천이에요. 목대가가 1억 5천. 똑같은 나무 심어줘야 된다? 그러면 3억. 거기다가 내 마진 묻혀야죠? 3천. 그럼 3억 3천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당신이 와가지고 이 나무 그냥 목대가로 사가? 그러면 아 1억 5천, 작업비 2천 줘, 아니면 1500만원 줘, 그러면은 1억 750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죽으면 당신 책임, 나한테 배상 책임 못해요. 이게 목대가예요. 목대가, 상차가, 실어주는 금액 1000만원, 1500만원 해서 1억 5천에 상차가 1500, 그래가지고 합이 1억 6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심어주고 배상 해가지고 살려줘야 돼. 죽으면 보상해줘야 돼. 그럼 무조건 따블이에요. 그러면 3억 3천이죠, 기본이.
죽으면 똑같은 나무 사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1억 5천, 1억 5천 세이브죠. 남는 거 없죠. 먹고 똥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3천 정도 남는 거 갖고 그냥 뭐 한 8천, 9천 남길 거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돈 주고 사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남는 거죠. 헛고생만 직살하게 하는 거지. 자, 이 업자들이 이런 나무 찍어가지고 갖고 가서 2천만 원 남기는 거면은요, 그거 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헛고생 하는 거야. 헛질하는 거지. 고생만 직살하게 하고 별로 남기지도 못하고. 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벌잖아요. 1년 기빠지게 벌어봐야 연봉 2천만 원, 2천 몇백만 원 아닙니까? 이 조경업자들 나무 하나 갖다 심어주고 이런 거 하나 치면은요, 아다리 치면 그냥 4년, 5년 동안 여러분들 연봉 나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뭐 저 돌 하루방 뭐 저런 것도 뭐 작작 안 나면 뭐 최하 5,600에서 뭐 문생이 치면 천만 원도 받는 세상이니까 지금 이거 있지 이거 아유 이걸 이런 거냐 부르는 게 금액이야 이런 건. 자, 제가 후에 지금 여쭤봤는데 후에 여기 사장님한테 여쭤봤는데 25년 전에 이거를 850만원 주고 샀답니다. 25년 전에. 그러면 지금 이거 1600에 파치겠어요? 25년 전에 850 주고 샀는데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800만원 남기고 여러분들 같으면 팔겠습니까? 최소한 따따블로 남겨야지 팔지. 그때 돈 가치에 비하면 지금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탑 같은 경우도 보통 뭐 연도수 오래된 거는 막 300, 400씩 하니까 보면은 훈련목 치고는요 거의 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최상품인데 한번 보실까요? 뭐 거의 뭐 10안 5m, 수고가 한 10안 5m 가까이 넘을 것 같은데 뭐 모양도 괜찮고요. 일단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한번 목대를 한번 자 여러분들 이 목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목대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이 숲이 골이 아주 잘 잡혀져 있어요. 저 뿌리 이 목대 이 뿌리 한번 보십시오. 이 높이가 한 10안 5m 정도가 넘는데요. 아주 뭐 장송치고 이 정도면은 거의 특 뭐 A급 정도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저 목대가 한 90점 정도 됩니다. 90점. 저런 거는 요새 뭐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쌌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장송들 아주 A급들은요 나무 한 그루당 지금 1600만원이 넘습니다. 뭐 1400만원 뭐 1000만원 뭐 800만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은 이제 목대하고 높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 장송들은 뭐 그냥 쭉쭉 뻗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고속도로 공사하고 이럴 때 이제 벌채목으로 나온 그런 수종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게 몇백만 원 밖에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한 그루에 좋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한 그루에. 자, 요것으로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오기 밭이라고 했는가. 나도 그런 사람 보고는 거래를 못 얻었더라고. 인싸졌다. 이거 요 앞에 있는 그 훈련목이 전부 다 45점 50대 이상. 네, 40점짜리가 몇 개 있어요. 40점짜리. 네,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주종이 45점, 47점이고 50점짜리도 한 6, 7개 있고 뭐 10개 정도 들려나 50점짜리가 이쪽에 8개 있고. 사장님 저기 뭐야 그 요 앞에 있는 거 네? 요 앞에 있는 그 장송 말고요 저쪽에 있는 거 같이 뜬 건데 저건 따로 빼놓으신 거지? 아니요. 비싸게 파시는 거. 아니요. 그건 노송이에요. 노송으로 내가 사서, 사서 심었는데 지금 거기서 세 개를 1,800씩 팔았어. 나갖고 세 개가 그 노송밭이에요. 근데 따로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 빼서 그렇게. 자 일단 저 뭐야 저 4천만 원짜리 저 반송 좀 찍고 올게요. 근데 내가 이걸 욕심을 내서 예. 전지를 내가 한 5년을 더 보고 전지를 해버렸어요. 어우 이거 뭐 너무 커가지고 찍기도 어렵네. 아니 이것은 큰 거 아니야. 아 요 1억 5천짜리 두 개 나갔을 때 그러면 왔어요. 반송 하나에 그 저기 막 파신 게 1억 5천. 예. 이거는 지금 4천만 원짜리고.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요. 20년 전에 이런 나무가 몇백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게 지금 뭐 한 400만 원짜리가 지금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보다 이제 수령이 더 큰 건 뭐 1억 5천. 여기서 사이즈가 더 커지면은 막 올라가는 단위가 아, 막 2천, 3천씩 올라갑니다. 자, 기가 막힌 세상이죠. 이제 앞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저거는 뭐 5m 돼갔는데 이거요? 5m 넘어요. 6m. 6m예요? 네. 어우. 대단한 물건을 갖고 계시네. 에이, 이것은 애기단데. 여기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1억 5천짜리? 네. 요새 저 훈련목이 네, 예, 공사하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 요거는 똑같은 훈련목이다라고 해도요 벌써 모양이 틀리죠. 이쁘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목대에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도 생긴 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00, 300씩 가격이 튀어요. 그 모양이 좋은 건 천만 원이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지금 모양이 아주 좋은 편이에요. 못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그런 거하고 이런 거하고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하고 차이지면 똑같은 목대가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수고가 이렇게 높다라고 해도 기본으로 막 천만 원씩 차이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 이게 이러고 있죠. 아 요게 9m. 9m요? 10호기. 야 이게 55. 이 훈련목이 잘 빠져요, 요새? 잘 빠져요. 잘 빠져요? 네. 그리고 이게 딱은이 사이즈가 좋잖아. 부담 안 가고. 사실 나무 500 넘어지면은 터덕거리거든요. 무대 위로 판매하나.
알아냈는데요. 이 배롱나무인데, 이 배롱나무 한 그루가 지금 여기 사장님 판매가가 7,500이랍니다. 7,500. 그러니 이 7,500을 떠갖고 가서 다른 조경업자가 팔려고 그러면 아무리 뭐 못해도 운반비하고 작업비까지 해서 돈 1,000만 원 이상 안 남기겠어요? 자, 요 앞에 있는, 저 지금 수비 작업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요게 지금 배롱나무가 600년이 넘습니다, 이게. 바닥에서 판매가가 지금 1억 5천이랍니다, 1억 5천. 그거 뭐 갖고 가가지고 뭐 상차해가지고 판매하고 그러면 한 2억은 받아야. 야, 대단합니다. 600년 가까이 됐답니다. 참 대단한 나무로 오늘 구경을 하네요. 자, 배롱나무 이렇게 수령이 오래된 건 저도 처음 봤어요. 이 고창이나 오니까 이런 나무 구경하지. 예, 어디에서, 수도권에서 이런 나무 어떻게 구경합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거 이거 3,000. 요것도요. 한 6m는 될 것 같은데. 6m. 자, 지금 요 나무가 한 그루에 지금 3,000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3,000만 원씩. 뭐 여기 사장님은 뭐 아쉬울 거는 없어요. 그냥 현지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현지에서. 그래서 업자가 이거를, 만약에 이제 제가 손님이 있어요. 근데 내 농장에 마음에 드는 나무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농장을 이제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나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 3,000에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제가. 심어주는데 내가 이걸 사가지고 팔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500만 원 안 남기겠습니까? 작업비만 200만 원이 넘게 들어요. 작업비만. 작업비만 최하 200만 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차 띄고 포 띄고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은 최하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3,000이면은 이게 4,500원 최하, 4,500에서 5,000원 받아야 이게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농장에 있는 물건 팔려고 그러지 남의 농장 물건 사가지고 돈 몇 푼 안 남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나무를 갖다가 심었다. 자, 심었는데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보상 없어요. 만약에 죽은 나무를 다시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 3,000에 절대 안 팔아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돈 주고 사듯이. 그러니까 돈 주고 사갔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농장 사장님은 그냥 봉대만 봉을 떠서 크레인 불러다가 차에다가 실어주면 땡이에요. 죽든지 말든지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배상 책임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6,000 이상 넘어야 그나마 다시 죽었을 때 갖다 심어줘야, 그러면 또이잖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000 이상 불러야 그나마 뭐가 남아도 남는다는 거죠. 그게 죽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똑같은 나무를. 그래서 가격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3,000에 파는데 만약에 내가 농장 주인이야. 이 나무는 때려 죽어도 갖다 심어도 안 죽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내가 보상해 주겠다. 그리고서 그냥 6,500, 7,000 부르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앉아가지고, 아, 이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3,000짜리? 아, 이거 보상해가지고 보상받을 생각하고 7,000으로 사겠어, 나는. 왜? 죽으면 이거랑 똑같은 나무 심어줘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자, 그런 협의가 된다는 거죠. 7,000은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뭐 한 4,500, 뭐 5,000 이렇게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으면은 교환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면 금액, 그래서
그게 원 금액이에요. 그게 원 금액. 여기 사장님은 딱 떠주면 그만이에요. 나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갖고 가서 살리는 건 네가 알아서 살리라는 거야. 그럼 보상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무조건 더블로 올라가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한 거나 용인 사들 그죠? 자, 그러면 정상 금액이 최하 5천에서 정상적으로 팔면 이거 더블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어버리면 갖다 심어줘야 되니까 한 번은. 그래서 정상 금액으로 치면 이게 6천, 7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가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영업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인 세상이 되고 여기저기 정보들이 막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거든. 찾아다니니까 직접 오면 조경업자가 아니고 개인들이 손님이 오면 아 우양 우리는 여기서 실어줄 테니까 당신이 이거 업자 만나면은 가서 심어주고 살려주고 죽으면은 더블로 다시 한번 심어주고 그 금액이 7천이니까 아, 현지 금액으로 3천 4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죽으면 가서 심어줘야 됐거든. 그때는 업자들끼리만 알잖아. 아 어느 지역에 무슨 지역에 가면 얼마짜리 소나무가 있다 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때는 업자들이 여기 물건을 사갖고 와가지고 떠다가 심어줬단 말이에요. 3천 주고 사서 가가지고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건비 빼고 뭐 포함하고 보상해주고 죽으면 보상해줄게. 그러면 이게 3천이니까 3천 보상해주면 6천. 아 여기 작업비 1,000만 원. 그래서 7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막 넘치니까 막 찾아다니거든. 7천짜리 3천에 사다가 아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당신한테 뭐라고 안 할게. 그 대신 이거 물건 깎아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천이에요. 정상적인 금액이면 6천, 7천이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상차해주고 지금 그러니까 업자들이 갖고 가면 뭐 훨씬 더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요거는요? 요거는? 아, 마찬가지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무? 이게 산지 가격이 3천이니까 말하자면 도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도매가. 아우, 산모기가 있어가지고. 뭐 사장님네 물건이야. 내가 지난번에 와서 다 보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물건 보셨죠? 이 높이가 그다지 높질 않아요. 자, 높질 않으면서 지금 이건 지금 쓰리간인데, 자, 하나, 줄기가 왼쪽으로 하나, 가운데로 하나, 이 가운데가 저 앞쪽으로 뻗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 꺾어가지고 하나, 이렇게 나갔죠. 자, 그리고 수영 아주 잘 잡혔고요. 살밥이 많아서 그렇지, 요거 싹 뜯어내면 안에 아주 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게 그냥 최하 1,000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분재형이에요, 분재형. 그러니까 이제 원 나무가 분재목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재목으로 이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은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대를 굉장히 굵게 키운 거예요. 키를 작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거 원래 분재로 가면요 이거 몇천만원이에요. 이거 이게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족이 바뀌는 거야. 호족이 자 보시죠. 어떠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짧잖아. 키가 짧고 수영이 좋고 목대가 이 고를 보십시오. 형님. 아까 제가 그 화면이 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못 해줬는데 이 손가락으로 집어넣으면요 이거 한 2cm 가량 들어가요. 이거는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거야. 이 수피가 골이 깊게 파였잖아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무는 수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령 얼마나 오래 살았냐 그게 나무의 가치의 첫 번째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 아주 기가 막히죠. 이거를 이제 밑에다가 화분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한 1.5m 위에다가 탁 띄워 놓으면 이거 아까 제 그 몇천만 원짜리 게임이 안 됩니다. 어, 근데 항상 나무는 눈높이 이런 것이 한 저 제대로 빌려면 한 저 50, 60 정도 올라가야 해요. 그렇죠. 네. 저런 작은 나무, 저런 것들도 이제 큰 나무잖아. 좋지. 앉아서 이런 것은 내려와서 20년 정도야 이렇게 밥이 차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 여기가 좋은 거. 자, 보이죠 여러분들. 네? 이 수피를 보세요. 이 작은 키에 세월에 흔적이 나오잖아. 이 곡을 막 쥐어 틀어 가지고 보십시오. 이거. 나무 한 그루가요 지금 여기 최하 1,000만 원짜리 이게 한 그루가 이런 거 서울로 갖고 가서 물건 싹 잘 다듬어 가지고 팔면은요 뭐 작자 잘 만나면 3,000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 3,000 이런 거는요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작자만 잘 만나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겁니다. 원래 여기가 지금 싼 거예요. 원 시세가 2천 3천은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무의 곡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골이 얼마나 깊은가. 눈으로 보면 그냥 이 쩍쩍 멀어져요. 이게 원래 여기가 지금 모라통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싼 거예요. 이게 이거 작업해 가지고 운반해서 서울 갖고 와 가지고 팔면 이런 거 무조건 따따블이 이상 받습니다. 이따가 5천짜리 6천짜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이 찌들목 분재형으로 나와 있는 찌들목 5천 6천씩 받는 거 그거 아니면은 못 받고 판다잖아. 그게 가치예요. 그게. 예. 자,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요. 이게 대왕이요, 대왕. 아. 대왕 철쭉은. 이런. 자, 한번 보시죠. 아유, 조금 밑에로 당겼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좀 화면이 좀 흐리게 나오네요. 이 보이시죠? 이거 지금. 나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땅에 지금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이거 바닥에서 한 2m 뛰어가지고 큰 화분에다가 봉분 딱 담아가지고 세워보세요.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이 나무는 밑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분재 찌들목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면은 이 나무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위로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우리가 저기 뭐 그 분재원들 가면 다 띄워 놓잖아요. 바닥에서 위에서 밑으로 보면 나무가 보이니까 나뭇잎에 다 가려서 나무 감상은 이 목대를 보고 이 수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기가 막히죠. 이 둘레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숲이 두께가 뭐 3cm가 넘어요. 3cm가 이게 몇 년 살았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철쭉이 한 300개 있어요. 이게 대왕이요. 대왕. 아. 대왕 철쭉은 또 틀리잖아요. 그렇지. 대왕 철쭉 이런 위대로 끊는다는 게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다 7발점 나가는 거. 지금 요 나무 있죠, 요 나무. 요 키 작은 나무. 요거 한 그루가요, 분재목으로 해가지고 팔면, 저거 500만원 넘습니다, 이거. 이게 500만원이 뭡니까? 요 정도면 1000만원 받아요. 제가 옛날에, 벌써 15년 전인데. 한 300개 있어요. 이게 대왕이요, 대왕. 대왕 철쭉은 또 틀리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나무 한 번. 위대로 키운다는 게 이런 사이즈가 없어요. 요거. 요 목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굵은 거거든. 요거 3분지 1밖에 안 되는 게 500만 원을 주고 제가 샀으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분재를. 이게 지금 몇 센치니까 이거 거의 한 25점 되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키도 무진장 작잖아요. 요 1m도 안 되는 거 목대가 아마 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목대가 이렇게 굵잖아요. 요 정도 목대밖에 안 되는 거, 요 정도 사이즈를 제가 얼마 주고 샀냐면, 500만원 주고 샀어요. 500만원 주고. 벌써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분재가 그렇게 비싸요. 분재가. 그거를 지금 키운 거니까. 이런 나무 1000만원은 이게 통끼로 나가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낱개로 나가면 이거 전부 다 뭐 1500 최하 1500에서 2000 받는 제품이에요. 이게 최하로 이게 통끼로 여기에 지금 몇백 그루거든요. 그러니까 몇백 그루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십억이에요. 수십억이 한꺼번에 통끼로 나가니까 이게 도매가로 한 그루에 지금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다 1000만원이지 여기에는 3,000, 4,000짜리도 다 섞여져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얼마든지 이거 지금 3,000 이상 부르는 나무거든요. 이게 다 섞어서 나가니까 이게 그냥 한 그루당 그냥 퉁 쳐서 1,000만원이지 갖고 가서 팔면 낱개로 팔면 이거는 4,000, 이거는 3,000, 이거는 최하 1,800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게 1,000만원짜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찍어 가지고 이 농장을 통키로 매입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저랑 협의가 잘 돼서 판다 그러면 저는 이거 2,500 이하 아니면 2,500 아니면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여기 사장님보다 더 해.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안 팔면 안 팔았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4,000, 5,000짜리 되는데 뭐 아쉽다고 팝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물건 매입하면은요, 저희 이거 최하 2,500 아니면 안 팔아요. 자, 한번 보세요. 쌍간인데 밑에서 또아리 틀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 그냥 몇 년 내버려 두면은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뭐 10년 이렇게 묵혀버려 가지고 수영 더 잡고 목대도 굵게 만들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2억 3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뭐하러 팝니까? 그냥 놔두면은 떼돈인데 이런 거 물건 구하기 힘들어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소나무라는 게요, 이제는 산에 옛날처럼 고속도로를 빵빵 뚫어 가지고 소나무가 막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소나무가 나오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나무가 없다니까 전부 다 산에 있지. 산에서
외부 반출이 안 되잖아요, 소나무가. 자, 우리가 개간을 하면은요, 개간 허가를 받잖아요. 개간 허가를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무 베어버려야 돼요. 소나무가 아무리 몇 억짜리가 있어도 무조건 그거, 잘라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영창 갑니다. 그거 몰래 하나 빼냈다가 걸리면. 이게 19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막 산에서 막 패갖고 온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몇십 년 된 거지,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이제는 없다고.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원때는 굵고, 한때는 원때는 가늘고.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나무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그냥 키워놓으면 이거 뭐 한 몇 년만 키워도 4천, 5천으로 올라가는 나무들이에요, 여기 나무가 다. 이 사장님 나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꾼이지. 어중이 떠중이가 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장님은 완전히 꾼이에요. 선수 중에 선수야. 나무 키우는 게 벌써 틀리잖아, 전체적으로 다 봐도. 그죠? 어? 나무가 틀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싼 거 아니고. 자, 똑같은 나무여도, 똑같은 나무여도 이게 이제 이런 나무들, 이런 나무. 지금 현지에서 지금 팔아도 이런 거는 그냥 4천, 5천 받는 거예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산채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재목으로, 애초 처음서부터 분재목으로 태어난 거고, 이거는 산채목인데, 산채목인데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바위 사이에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자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원산에 있는 나무를 떠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고속도로 뭐 공사를 하다가 뭐 그런 데에서 이제 아주 명품이 나온 거죠. 비쌉니다. 아, 본 거니까.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여기 건. 저 저건 팔렸어. 아, 팔렸어요? 어. 그냥 8천만 원이고 이렇게 묶어놨잖아. 아. 결국은 원하시는 금액대로 파셨네. 예예예. 예. 아, 진짜. 아, 이거 큰나무는 사람이 잘하네. 가기야, 하여간 염려운 양반들이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런 땅 깎어.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그 활용도 이게 자연반증. 예. 좋잖아요. 야, 이거 뭐 목대가 장난 아니다. 예. 공중으로, 공중으로 띄워야 돼. 자, 이제 요 제품 말고 이제 다음 거 볼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20년 전에 저희 집 정원에다가 분재원을 통키로, 아주 큰 분재원을 통키로 두 개를 갖다가 통으로 매입해가지고 제가 정원을 꾸몄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소나무 한 그루 500만원, 700만원씩 친 나무를 제가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에서 나오는데. 공중으로 띄워야 돼. 요거 있죠, 요거. 요거부터 못한 나무. 요거부터 못한 나무가 500, 700 주고 샀다니까, 제가. 20년 전에. 요거부터 못한 나무. 이거부터 못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나무값이 옛날보다 지금 이게 통으로 지금 매입하는 거라서 나무값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싸게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지금 수십억짜리잖아요. 수십억. 이거를 통으로 매입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지. 제가 분재원 통으로 매입했을 때 이런 나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한 그루당 살려고 물어보니까 500달러 그러고 저거는 700달러. 그리고 요거보다 못한 나무 1000만원 달라고 그랬고. 그 앞에 정원에다가 심어 놨거든요. 그때는 뭐 세상 물정 모르고 막 그냥 돈도 많이 벌던 시절이어서 그런 나무들을 사다가 이렇게 막 정원 꾸미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는 뭐 수십억을 그냥 싹 한꺼번에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싼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무조건 떠다가 그냥 팔면은요 그냥 두 배는 남아요. 천만 원에 모라통으로 찍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3천에 내다 팔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자 요런 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이거요 서울 갖고 오면 최하 2천이에요 최하 2천. 쭉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수도권으로 가면은 아, 죽지 않아요? 안 보여? 자 다른 집 나무하고 틀리죠? 여기 사장님은 아주 꾼입니다. 정말 선수예요. 영업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하시고. 그리고 다 하시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바닥에서 한 2m 딱 뛰어가지고 놓으면은요 이런 거 이게 지금 한 3500 거의 한 4m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분재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 돌았는 게 홍소 이것 때문에 이쁘지. 우리 집은 일일이 하나씩 구해온 거라. 사장님의 물건이 작품은 작품이야. 아, 그런 게 비싼 거예요. 나도 일일이 다 하나씩 사고 이런 게 나무는 사장님. 나무는 싸다고 사면 나중에 후회를 해. 정말로 나무는 후회 안 하려면 조금 더 투자해도 괜찮은 거 사야 해. 심어놓고 뭐 또 바꾸게 돼 있어. 그걸 명심하셔야 해. 이런 것도 내가 다 어릴 때부터 뭐예요. 저 쪽가는 거 다 길른 거예요. 다 저 빨리. 만져서 한번 찍어봐요. 정말 나무 까요. 그러니까
앉아서 한번. 그럼 앉아. 밑에, 아유. 목말로 좋아, 이거. 그냥 꺾으면. 작품. 하성이 들어가. 그래, 작품이지, 작품. 네, 이런 나무가 일일이 다 지금 확대를 못 해가지고 찍어서 조금 좀 아쉽네. 얼마나 사지가 얼마나 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00 정도 딱 높. 근데 요사 이 작은 요사 산에서 내는 것들이 이게 그만 쓴 거. 요것을 200개 또 따로 있어요 농장이. 아 저기 밑에 네. 어, 저거 네, 저거. 네, 바로 보는 생각납니다. 저것이 이제 사이사이에 포인트 넣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런 것들 지금 산에서 내려온 나무지. 지금 내려오도 안 해, 이런 거. 봐봐요. 다. 포인트 나는 이런 나무들이 어디서 내려와요? 어? 지금 그것을 길른 거야, 세줄을. 그 작은 나무가 갖고 있어. 이 세줄을, 이 빠짜르르 세줄을 길른 거야, 이거. 그 많은 거죠. 아, 저게? 저게. 그러니까. 세줄겠네. 봐봐, 이렇게 내가 다 천정해서 길른 거예요. 아. 사실은 저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2020년 8월 28일, 오늘 마무리 시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요 여기에서 추가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끝나면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100% 장담하기는 힘들어요. 불안하다는 이야기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지만 장이 이렇게 끝나면 다음 주에 하방 압력이 올 확률이 거의 90%. 거의 90%. 오늘 야간장에 뭐 주가 밀리면, 뭐, 그냥 90%가 아니라 100% 그냥 다음 주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 수 있다. 별로 느낌이 안 좋습니다.